국가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유리입니다. 먹는 즐거움 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제대로 건강하게 먹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제때에 그리고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또 적당한 양으로 알맞게 음식에 가는 싱겁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은요, 8월 휴가를 반납하고 조리 관련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은 조리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양식조리 기능사에 이어서 오늘은 양식조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오늘도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만 주실 교수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자, 오늘은 양식조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양식조리 산업기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서양식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식재료를 재료 손질에서부터 조리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완성될 때까지 정해진 조리법에 의해서 맛과 영양, 위생, 안전을 고려해서 조리 기능사 과제 이상의 고난이도 조리를 얼만큼 능숙하게 조리할 수 있는가를 보는 자격 검정입니다. 네, 뭐 식재료를 재료 손질부터 조리 과정을 통해 이런 거는 다 조리 기능사와 같은데 네. 산업기사는 좀 더 난이도 있는 요리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시험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응시 자격도 따로 있네요. 있겠네요. 양식 조리 산업기사는 기능사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어떤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의 조리를 잘 수행해야 하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이제 시험을 제한을 두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양식 조리 기능사보다 숙련 기간이 그만큼 이제 양식 산업 기사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진급도 빠르고 또 주방에서 하는 역할도 주방에서 그 중간 관리 조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산업 기사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거가 네, 산업 기사인 거죠. 쉽게 설명하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방에서 중간 관리 조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간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30년 동안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시험 보는 수검자들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특급 호텔이나 뭐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그다음에 퓨전 레스토랑 등 뭐 유명한 그 레스토랑에서 양식 조리 업무를 이제 맡게 되죠. 자, 지금부터는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을 잡아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양식조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를 소개해드립니다. 양식조리 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필기시험은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식품학, 조리론 및 원가계산, 공중보건, 네 과목으로 객관식 사지택 일형으로 각 과목 20문항 각 3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양식 조리 산업기사 시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필기 시험 과목은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기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리 산업기사는 기능사하고 과목은 똑같습니다. 네. 뭐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그다음에 식품학, 그다음에 조리 이론 및 원가계산, 공중보건
그래서 과목은 똑같은데 기능사는 점수 배점이 과목마다 좀 이렇게 틀립니다. 그런데 네. 산업기사는 각 과목마다 똑같이 20점씩 20문제씩 총 80문제가 출제가 되며 여기서는 또 과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과목당 한 가지 과목당 8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과락이 됩니다. 네. 그래서 8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합니다. 아, 뭐 평균 60점 이상이고 총 60문항이고 4과목인 거는 저희가 보니까 조리기능사랑 큰 차이가 없고 네. 같은데 보니까 과락이 있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과락을 당하지 않으려면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골고루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입니다.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식품위생은 식품을 보관, 가공, 조리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과 식중독, 첨가물 등 위생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법규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역시 식중독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해주셨어요. 왜냐, 식중독 참 위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식중독 때문에 막 이렇게 좀 페널티가 간다거나 그런 사례도 많죠. 식중독이 한번 예. 발생이 되면요. 네. 요리사 하는 사람들을 자격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 업소,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나 거의 뭐 영업 정지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음식은 깨끗하게 만들어서 네. 또 사람들한테 먹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중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필기로 공부하기에는 아 이거 일일이 뭐 공부하고 어떤 균이 있고 이런 것들 막 힘들 테지만 그런 이렇게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입장에서는 식중독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식품학이에요. 식품학은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품학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그다음에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분해하는 전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이제 각 영양소 부분이 많이 이제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조리 이론 및 원가 계산이에요. 이 과목들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 좀 해주세요. 조리 이론은 식재료를 분리, 손질해서 과학적으로 조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숙지하는 과목입니다. 네. 원가 관리는 한마디로 손익 계산 산출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단체 급식과 외식 경영 관리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과목인데 사실 그 요리사가 무슨 원가 계산을 하냐 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셰프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주방에서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경영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득을 남겨야 되고 또 원가는 얼만큼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고객들한테 좀 많은 좋은 음식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봤을 때는 원가 계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님이 와서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그것만 봐도 뿌듯하겠지만 사실 봉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은 공중보건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중보건은 환경위생 및 오염, 산업보건법 등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오염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오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까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식재료를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식재료가 들어오고 구매하고 네. 그다음에 검수하고 그다음에 재료 손질하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항상 그 어떤 이물질이나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네. 부분이 또 위생하고 이제 직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식중독을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고요. 그래서 환경, 위생, 그 다음에 오염 이거는 다른 과목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요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양식조리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대한 과목별로 좀 차근차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팁을 전수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리 기능사에 비해서 산업기사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론을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과목별 과락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과목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 기능사는 나올 수 있는 과목, 난이도가 좀 낮은 과목에서 점수를 잃지 말아야 되고 산업기사는 점수가 낮게 나오는 과목, 과락이 있기 때문에 네. 낮게 나오는 과목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조리 기능사와 반대로 준비하면 네네. 되겠네요. 오히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낮게 나오는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과락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필기시험 한 과목 한 과목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분 체크를 해드렸는데 사실 뭐 필기시험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조리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잘 해내느냐 제한된 시간에 그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실기는 양식조리 작업형으로 총 2시간 동안 치러진다고 해요. 무엇보다 많은 연습과 또 노력이 중요한 그런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노하우를 좀 세세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그런 궁금증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양식조리산업기사 실기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산업기사는 아무래도 조리기능사보다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나요? 양식조리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프타이저, 수프, 메인 디쉬 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애프타이저, 수프, 샐러드, 메인 뭐 해가지고 서너 가지 정도 약간 말 그대로 코스 요리를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나 네 가지 심지어는 다섯 가지 요리를 현장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요리로 난이도가 기능사가 뭐 한 1레벨이다 네. 그럼 양식조리 산업기사는 한 3, 4레벨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들이 좀 여러 가지 요리 중에서 특히나 좀 어려워하는 요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렌드 자체가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메뉴. 실제로 자주 네, 사용하는 네. 그런 먹게 되는 메뉴. 어차피 자기가 연습한 거를 현장에서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뉴들로 자꾸만 매년 네. 한두 문제, 두세 문제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봤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하는데 네. 새롭게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보여드릴 요리는 비스피스, 네. 그다음에 오리 가슴살. 저희가 좀 수험생들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좀 궁금한 것도 있으면 여쭤보고 할게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뭘 제일 먼저 뭘 해야 될지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새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네? 채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향신료가 있고 네. 그럼 이렇게 주가 되는 그 재료 중에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도마가 한 번 딱 있으면 네. 그 위에서 가급적이면 한 번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킬 네,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새우가 네. 주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딱 들어와서 이걸 먼저 썰게 되면 도마가 그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채소를 썰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걸 썰 때도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미르포아라 그래가지고 네. 프랑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소스나 스톡을 만들 때 들어가는 채소 모듬. 그래서 사이즈는 네. 잘게 1인분씩 할 때는 좀 작게 하기도 하고 예. 또 대량으로 할 때는 좀 크게 하기도 하고 큼직하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새우를 손질해야 되겠죠. 네. 그쵸. 제가 이렇게 따는 것처럼 네. 머리를 이렇게 먼저 제거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두 마디 정도 네.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네. 꼬랑지를 싹 누르면 네. 빠지게 오피네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리지 말고 네, 버리지 말고 같이 가니쉬를 쓸 것만 조금 골라 놓겠습니다. 네. 가니쉬란 어떤 뜻인가요? 이제 스프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같이 곁들여지는 네. 고명이라 그럴까? 고명 네. 건더기를 가니쉬라고 네. 프랑스 그렇게,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시킬 수 있고 네. 쓰고자 하는 모양 크기로 네. 썰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좀 씹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너무 잘게 하면 네. 재미가 없고 또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수분요. 네. 요 정도 사이즈로 네. 육수가 이렇게 맑기 때문에 네. 이게 들어가면 저는 좀 약간 되직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뭘로 이걸 만들어? 되직하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버터하고
밀가루하고 1:1로 넣게 되면 루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루? 루. 네. R-O-U-X 해가지고 네. 루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럼 그 루를 가지고 나중에 스프를 끓일 때 집어넣게 되면 농도가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네. 보시죠. 예.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1인분 양을 할 때는 스프나 소스 할 때는 거의 한 10g 정도. 네. 요 정도면 한 10g 정도 됩니다. 버터 10g. 네. 밀가루도 한 10g 정도 됩니다. 1:1의 네, 비율로 1:1 섞어서. 동량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볶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돼요? 불을 세게 해서 하지 않고 네. 불을 낮추어서 계속 이렇게 좀 볶아야 돼요. 그래서 네. 한 양에 따라서 좀 보통 틀린데 네. 화이트 1인분 할 때는 네. 화이트루 같은 경우는 네. 한 2-3분 정도. 네. 그다음에 브론즈 같은 경우는 네. 거기서 또 한 2분 정도. 아. 그다음에 브라운루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2분 정도. 네. 그러니까 3분, 5분, 7분 정도라고 보면 아. 됩니다. 저희는 지금 브론즈루를 만들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4분 정도 4, 이렇게 5분 정도. 네. 세게 하면 금방 색깔은 납니다. 근데 고소한 맛이 없죠. 교수님, 근데 옆에서 보니까요, 산업기사를 하려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녹는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얼마나 끓여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다른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죠. 예. 다 알아야 되는데 저울이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건 꾸준하게 계속적인 연습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버터를 스푼으로 어느 정도 넣으면 아예 10g 정도 나간다. 그리고 밀가루를 스푼으로 하나 가득 뜨면 한 10g 정도 네. 나간다. 그건 제가 계속 경험에 의해서 기능사 시험을 보거나 조리산업기사를 보거나 시험 보러 가서 맛을 못 보게 해요. 아, 응. 그래요? 맛을 안 봐도 니네들이 거기서 맞춰라. 응. 맛을 보면 또 실전이에요. 그렇구나. 색깔이 이 정도. 네, 와.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룰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미르포아. 네. 아까 채소 모듬을 이제 네. 넣을 겁니다. 네. 근데 색깔이 하얗게 나는 게 아니고 약간 브론즈 색깔처럼 핑크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그냥 살짝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색깔이 좀 놔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낮은 불에다 하지 말고 팬이 약간 달구어진 상태에서 네. 좀 센 불에다 해야 됩니다. 네. 버터를 넣을 때 금방 색깔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딱 내가 들고 있는 대기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바로 딱 넣어줘야 되는 거. 제일 먼저 넣는 건 양파. 네. 샐러리. 그다음에 마늘. 네. 정도. 당근. 네. 그다음에 이제 새우 머리하고 네. 껍질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볶아주나요? 이 정도 이제 대충 이제 네, 밝았을 때 색깔이 좀 때. 네, 날 정도 네. 해주고 그 다음에 토마토 페스트. 아, 이거는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네, 네. 재료는 다 줍니다. 토마토 네. 페스트가 들어가야지 네. 토마토 색깔처럼 빨갛게 되는 네. 거군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토마토 페스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네. 제대로 안 볶이게 되면 떫은 네. 맛처럼 아. 뭐가 좀 풋내 같은 게 좀 납니다. 네.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브랜디 네. 네, 넣어줬고요. 이제는 뭐를 또 하냐. 아까 루 만들어 놓은 거. 예, 이 시점에 들어가네요, 루가. 네. 이만큼, 이 정도만. 아, 그렇게만 넣어도 약간 네. 걸쭉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저어주고 그다음에 스톡이 들어갑니다. 네. 스톡이 쉽게 말하면 육수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스톡의 양을 다 넣지 않았습니다. 네. 다 넣지 않은 이유가 네. 한꺼번에 넣으면 루가 자기끼리 딱 뭉쳐버려요. 아, 풀리지가 않고. 그래서 조금만 넣고 네. 이렇게 한번 다 저어서 전체적으로 퍼지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다시 루를 육수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넣으면 이제 뭉치니까 네. 살살 달래가면서 이제 그렇죠. 해야 돼요. 이런 스푼은 보통 몇 분 정도 걸려요, 요리하는데? 이것도 시간은 한 30분 정도. 아, 30분. 그다음에 향신료. 뭐든지 스톡이나 습을 끓일 때 맨 처음에는 화력을 좀 높여가지고 한번 끓게끔 해놓고 끓는 시점에서 바로 불을 줄여야 됩니다. 끓고 있죠? 네. 바로 불을 줄여서 살살살살 끓이게끔. 네. 시머링 한다고. 시머링? 보통, 예. 자, 이렇게 끓으면요. 네.
거의 된 거예요. 거의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건 뭐예요? 요건 생크림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스프를 그냥 우리가 끓였을 때 네. 먹는 사람들이 식감이 네. 좀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크림입니다. 네. 색깔이 막 연해지고 있어요, 조금. 아까보다 색깔이 네.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네. 오죠? 맛도 부드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다시 후라이팬을 네. 또 쓰시네요? 이제 가니쉬. 네. 아까 씹히는 맛이 네.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쉬림프 비스킷을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물론 여러분의 실기시험 잘 도와드리고자 오긴 했지만 또 제 사심을 좀 채우기 위해서 제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를 네. 드실 때는 일단 농도가 네. 너무 돼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적정한 농도가 스프 우리가 많이 먹어봤잖아요. 네. 그 정도 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오, 진짜 맛있어요. 약간 이거 토마토 맛이 나면서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더 묽어지면 약간 스파게티 소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네요. 이번에는 어떤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리 가슴살, 메인 요리죠. 네. 그래서 지금 오리 가슴살은 이렇게 이제 이쁘게 생겼는데 예. 요 살은 좀 덜 익혀서 먹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닭하고 좀 틀려서. 소고기 같이 네. 네. 덜 완전 익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미디움 정도로 이렇게 익혀서 먹는데 요쪽에 지금 기름 있는 거는 이게 다 지방이에요? 네, 그렇죠. 우와, 두껍네요. 네. 뭐 치킨, 닭도 그렇고 껍질이 있는데 좀 바삭해야지 맛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기름이 이렇게 두꺼운 게 그냥 씹다 보면 식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름을 빼줘야 되는데 이 기름을 지방을 최대한 빼주면서 껍질이 크리스피하게 만들어주고 네. 이 고기, 안에 고기는 미디움 정도로 전체적으로 핑크핏이 나게끔 익히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그 수검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말이 쉽지, 그렇죠. 일일이 하려면 어렵겠죠. 네, 그럼 지금 그 과정, 어려운 과정을 저희가 좀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네네. 네. 제일 먼저 소금. 네, 칼집을 주면 좀 더 잘 스며들라고. 그렇죠. 좀 더 지방이 빨리 빠져나오겠죠. 네. 고기 구울 때 여기다 후라이팬에 뭘 집어넣죠? 기름. 근데 지금 기름 맞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지금은 예. 기름을 많이 넣지 않을 겁니다. 네. 왜? 여기서 기름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꼭 그거네요. 삼겹살 구울 때 기름 그렇죠. 넣을 필요 없듯이.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한 두세 방울 정도만 딱 떨어뜨려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오리고기 구울 때는 로즈마리, 네. 이 향신료가 네. 필수예요. 이게 잡내를 없애주는 건가요? 네. 안에 이제 서서 익혀가게끔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기름이 빠져나오면 한번 살짝 뒤집고 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불을 낮춰놨기 때문에 네. 기름을 계속 천천히 불이 세면 어떻게 돼요? 기름은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껍질이 다 익어 버리니까 이제 막아 버리겠네요. 네. 그리고 껍질은 다 타고 이제 네. 어느 정도. 익었어요. 예. 껍질이 많이 기름이 나왔습니다. 색깔도 이 정도면 아직까지 타지 진짜 않았어요. 진짜 맛있겠다. 예. 버터를 한 덩어리 투하. 버터는 이 정도 익었을 때 이제 투하하는 건가요? 근데 스테이크도 보면 이렇게 버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막 숟가락으로 끼얹고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끼었냐면요. 네. 지금 기름이 기름이거나 버터거나 네. 굉장히 뜨거워요. 네. 한 200도 정도는 나갑니다. 오. 그러니까 밑에서 직열 후라이팬에서 바로 열을 받는 것도 뭐 고기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네. 여기서는 이
뜨거운 200도가 되는 기름을 계속 끼얹어주면서 네. 서서히 안에 열이 침투해서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보통 이제 프랑스 요리에서 네. 이 버터가 들어가면서 네. 버터가 좀 이제 부드러운 그런 질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익혀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와. 탱탱해지니까 아, 이 정도면 미디움 정도 됐겠다. 그대로 놓든지 네. 자, 껍질도 완전히 기름기가 제거가 됐어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썰는 게 아니고 조금 놔두면 안에가 조금 약간 식어가면서 안에 전체적으로 그 육질이 빨간색, 그 다음에 익은 쪽은 뭐 회색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큰 빛 돌게끔. 골고루 잘 익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요리를 했지만 제가 현장에 나와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요리를 많이 해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물론 필기 공부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애착을 가지고 실기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실기시험에 대한 부분과 또 시험 준비하면서 그동안 헷갈리셨던 것들, 어려웠던 부분들을 꼼꼼히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노력이 좀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오늘은 양식조리산업기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요리사라는 직업의 어떤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앞으로도 자격증 취득자의 어떤 취업은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 창업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꼭 취득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사실 요즘에 정말 청년들도 그렇고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양식 조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뭐 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지금 자격증 취득자를 많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추세고 네. 또 그런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전망도 밝고 그런데 사실 합격하기가 어렵지 취업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식조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는요, 먹는 이의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맛은 기본이고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최근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셰프들이 요리사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어서 직업군으로도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TV에 나오는 요리사분들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요리사 한 길을 걸으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직업인으로서 나에게 과연 맞는지, 내가 이 길을 왜 택한 것인지를 다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한 후에 자격증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